내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살짝 지금 좀 아파 양해 좀 부탁할게. 여보, 이런 시간에 나가서 빨리 술이나 드세요. 제 방송 볼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에 투자하세요. 굳이 뭘 봐요, 제 방송. 클린스반 나갔죠? 그치, 예, 지금 아니 속보입니다. 그럼 이제 뭐냐? 원규 씨가 나가야 된다. 아, 이씨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정몽규, 나랑 같은 정 씨야. 나도 정 씨거든. 정 씨는 다 이제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몽규가 우리 정 씨를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악독해서. 나 사실 그 사람 축구 모르는 거 아니야? 축구도 모르는데 그냥 대한축구협회 회장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진짜 그때 그리고 아시안컵 4강 그거 리액션해서 이제 올릴라 했잖아요, 제가. 안 올렸어요. 찍었는데 안 올렸고 그냥 올리기가 싫더라고. 했던 편집 중에 가장 하기 싫은 편집이 그 4강전 때그 편집이었어. 이강인 하고 손흥민 불어서 앞으로는 니넨 경기를 좀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PSG는 하면 안될것 같아. 또 음바페도 이제 레알로 가지. 뭐 우리 강인 씨는 사건이 터졌지. 좀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솔직히 하면은 이강인 그 사건은 중립합니다. 본질적인 너이 문제가 새끼한테 있잖아, 입만 축구협회. 벌리면 거짓말이 그래서 자동으로 나와. 중립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것도 뽑아야 되잖아. 클린스만이 가면은 이제 그 다음은 누가 올 거냐, 누가 차기 감독이 될 것이냐. 지금 그게 관건인데, 지금은 흥미 감독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외국 감독 쓴다? 저는 이제 유르겐 클로, 리버풀 이제 이번 시즌 하고 떠나니까 차라리 이제 우리 국대 감독으로 하면 딱 좋지 않을까 싶어. 월드컵 때는 클롭과 함께 대한민국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클롭이 손흥민 개 좋아하잖아, 진짜. 물론 비현실적인 상황이 있긴 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강민지지 왜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손흥민인데, 진짜. 아, 중립 박을 게 아니네. 중립은 박는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또그 얘기도 했어야 됐네. 메뉴가 왜 갑자기 승승장구하냐? 한 2연승인가 3연승인가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오늘 깜짝 놀랐어. 혹시 안토니가 없으니까.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서령우도 그렇고, 정우영도 그렇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도, 나도 포함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마라. 항상 겸손하면서. 나도 정말 겸손 안 하는 사람 중 하나야. 하지만, 아무리 너가 돈이 많다고, 아무리 너가 뭐 여자가 많다 해도,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이행 거를 위주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것 같아. 다이어를 라이브 좀 봐야 될것 같아. 이놈의 다이어 새끼가.